안녕하십니까, 강성민입니다. 예, 오늘은 전라남도 영암 읍쪽에 있는 아담한 소류지로 찾아와봤습니다. 이렇게 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제가 한 번씩 찾아온 저수지인데, 뭐 여기도 외래어종이 서식한 저수지입니다. 날씨가 조금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많이 추워지는 그 시기 때 붕어들이 좀큰 씨알들이 얼굴을 비치는 그런 저수지예요. 뭐 그런다고 막 이렇게 대물급들은 나오는 저수지는 아닌데, 평균 씨알이 월척입니다. 월척 밑으로는 아직까지는 못본것 같고, 평균 32, 3 나오면 그 사이에서 이제 37, 8, 9. 딱 거기가 커트라인이에요. 4자가 안 나옵니다. 이안하게. 그래서 저도 지금 욕심이 생겨서 언젠간 여기 4자 한 마리 잡으려고 해년마다 이게 겨울철 되면 내려오는데, 제가 어저께 왔습니다. 어저께 와서 이제 포인트를 둘러보다가 매년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다른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셔가지고, 이제 처음 해본 자리로 왔는데, 솔직히 여기 저수지 낚시를 할까 말까 고민도 할 것도 없이 오자마자 물색 보고 아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시기에 이 정도 물색이면 뭐 훌륭한 물색이거든요. 그런 데다가 지금 포인트 예술이에요. 이제 진짜 지금 이런 포인트 솔직히 찾기도 힘들고 겨울철에. 그래가지고 조금 과감하게 수심 40에서 한 60건밖에 안 나옵니다. 제 포인트가. 솔직히 겨울철에 수로도 아니고 저수지에서 40, 60 수심에서 낚시는 안 해봤어요. 안 해봤는데, 워낙 포인트 물색이 좋다 보니 고기가 안 나오더라도 뭐 하루 이렇게 촬영하면서 낚시하기에는 충분히 제 스스로도 힐링이 될것 같고, 뭐 시청자분들 보기에도 뭐 보시다시피 진짜 좋습니다. 뭐 갈대, 부들, 뭐 물색, 뭐 100점 만점에 떼짱만 없어서 99점입니다. 아무튼 오늘 낚시는 일단 해보겠습니다. 일단 어저께 하루 낚시를 해봤을 때는 제가 3마리 잡았어요. 3마리 잡았는데, 수초 포인트에서는 고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. 하나도 안 나오고, 맨땅, 그것도 맨땅 장대, 수심 한 80, 90, 60대에서만 3마리를 잡았습니다. 33, 4, 5 이렇게 딱 3마리 잡았는데, 물색이 지금 이렇게 조금 뻘물색, 미역국하고 좀 뻘물색이 좀 뒤집힌 색깔이라서, 고기 채색은 아, 황금빛 이런 색깔은 안 나와요. 그냥 희끗희끗합니다. 그래도 여기 고기 좋은 것은 유명하기 때문에 어제 고기를 잡았을 때도 제가 붕어를 다 잉어로 착각할 정도로 힘이 좋았습니다. 어제와 오늘은 솔직히 이제 조항이 똑같다고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, 어제는 완전 영하권이었어요. 영하권인데 오늘은 조금 온도가 좋습니다. 막 5도, 6도, 7도까지 올라가요. 일단 오늘 하루 낚시해보고 뭐 좋은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꽝을 칠 수도 있고, 이 시기에 월척 한 마리면 이제 훌륭한 조각이기 때문에 오늘 겨울 낚시, 대물 낚시 300일에 겨울 낚시 한번 열심히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겨울철에 상류 포인트 잡기가 참 대담한 선택인데, 네, 지금 현재 포인트는 좌측이 수심 한40 나옵니다. 40은 갈대 거짐 거의 새순처럼 갈대가 자라 있고, 정면은 부들이에요. 정면 부들, 그리고 또 우측은 또 갈대입니다. 근데 지금 어저께 하루 낚시를 해본 결과,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나서도 옥수수를 던지면 현재 지금 이 시기에도 블루길이 바로바로 받아먹어요. 아, 블루길 내지 살치가 이렇게 좀 성화가 심합니다. 뭐 한두 마리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, 뭐, 거진 무한대로 좀 나와요. 완전 좀 어두워지고 한 일곱, 8시경 넘으면 그때서야 이제 한 마리씩 나오고 하는데, 수심이라도 조금 깊으면 블루길 성화가 좀 덜하겠지만은, 수심도 낮다 보니까 블루길이 받아먹는 게더 빠르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어저께 낚시를 했을 때, 솔직히, 이 정면 부들 자연 구멍 사이사이나, 뭐 좌측 갈대 거의 뭐 3분의 1밖에 안 자라있는 갈대인데, 그 갈대 포인트를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입질이 없었어요. 전혀 입질이 없고, 전혀
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갈대와 저쪽 조금 듬성듬성 나 있는 갈대 사이 맨 땅. 그 라인에서만 입질이 세 번이 왔습니다. 그 라인에서만. 그래서 저쪽이 붕어가 저기서 이렇게 회유를 하는 장소를 일단은 제가 뭐 파악을 했고, 모르겠어요. 오늘은 또 저기서 나올란가 뭐 또 여기서 나올란가 모르겠는데, 기온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막 뒤죽박죽이라서. 지금 뭐 케미는 일찍이 끼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케미를 끼고 간단하게도 저녁 식사를 하고 와서 그때 미끼를 좀 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 미끼 끼면 바로 받아 먹습니다. 네, 수심 40이면 뭐 원래 줄잡이를 이렇게 대부분 하고 이렇게 하는데, 저 같은 경우 수심이 뭐 뽕터까지 내려와도 줄잡이를 안 하고 그냥 좀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붕어만 움직여 준다면 수심 40이든 뭐 30이든 찜만 사준다면 입질은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워낙 또 겨울터다 보니까 뭐 다른 겨울터가 아닌 데서는 수심, 그런 수심에서는 솔직히 가망이 없는데, 이 저수지 자체가 겨울터기 때문에 수심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물색도 받쳐주기 때문에. 지금 대편성은 제가 짧게는 26대, 26대부터 60대까지 편성을 했습니다. 뭐 그런다 장대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, 장대는 뭐 지금 60대 두 대랑 58대 한 대 이렇게만 펴놓고 나머지는 다 40대, 42대 안쪽으로만 폈습니다. 낚싯대 그 칸수와 상관없이 포인트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칸수를 골라서 낚싯대를 편성했는데요. 일단은 이 수초 부들 안쪽에 좀 뭐 붕어가 좀 처박혀 있는 붕어들이 나와서 이렇게 입질을 해주고 그러면 좋을 건데, 또 생각과 틀리게 뭐 그런 입질은 없는 것 같아요. 없고 그냥 회유하는 붕어들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저께 하루 낚시를 해보니 눈으로 보이는 이 좋은 포인트가 상황적으로도 좋게는 안 되더라고요. 터무니없는 맨땅에서 입질 온 거 보니까. 제가 전 촬영 때는 목줄을 싹 작게 잘랐지 않습니까? 15cm 안쪽으로 다 자르고 했는데, 이제 지금은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뭐 바닥이 지저분하고 깨끗하고를 떠나서 붕어들이 너무 이제 추워지면 에임이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목줄 길이를 또 최대한 길게 다시 늘렸습니다. 한 20에서 23 정도? 그 정도 목줄 길이를 늘렸고, 입질 자체가 겨울철은 붕어들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. 모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막 이쁘게 찔어 올리고 이런 붕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한두 마디 아니면 뭐 살짝 그냥 찔어 안 올리고 끌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1년 365일 낚시를 하면서 솔직히 뭐 겨울철 말고 뭐 봄 바람 불 때, 여름 뭐 기포 심하고 이럴 때 힘들지만은, 좀 힘들다기보다 좀 귀찮죠. 캐스팅을 자주 해야 되니까. 세미 프론팅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. 원줄을 4호를 쓰고 있는데, 이 겨울철 지인들하고 낚시를 하다 보면 뭐 다섯 분에서 낚시를 하면 네 분들이 똑같은 저수지에서, 아니 똑같은 수로에서 낚시를 하면 고기들은 다 잡는데 찌올림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. 왜 찌올림이 없냐? 나는 찌 기가 막히게 쫙쫙 올리고 하는데 왜 찌올림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다들 그렇게 말해요. 근데 하지만 그분들하고 저랑 채비로 봤을 때 뭐 찌, 뽕돌, 부려 뭐 이것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. 모든 채비가 다 똑같습니다. 하지만 틀린 것은 원줄 하나밖에 없어요. 저는 1년 365일을 물에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, 물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세미 프론팅 4호줄을 쓰고 있습니다. 원줄을. 이게 이제 뭐 봄, 여름, 가을 같은 경우야 뭐 탁월한
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는 없겠지만은 저는 모르겠어요. 저는 그냥 저 스스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점 없지만은 그래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는 충분히 무거운 원줄을 쓰시는 것보다는 이게 예민한 원줄을 쓰시는 게 그나마 못 보는 찌올림이라도 한 마디 두 마디라도 더 볼 확률이 더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저는 일단 저는 이 자체가 그냥 좋아서 원줄을 쓰는 건데 산성도 있고 아마 겨울에는 살짝 이게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이런 세미 프론팅 이런 원줄이 훨씬 유리합니다. 붕어 잡기에는 그것도 뭐 붕어가 입질을 해줄 때 하는 말인데요. 붕어가 뭐 입 다듬은 뭐 세미든 뭐든 찌올림 없는 건 뭐 매한가지죠. 솔직히 보기 추운 날씨에 보기 힘든 찌올림을 그나마 이렇게 좀 가볍고 살짝 떠 있는 이런 원줄을 쓰면 그런 찌올림 보고 싶어서 낚시하신 분들 위해서는 무거운 원줄보다는 훨씬 좋죠. 찌는 쫙쫙 올려주니까 그래도. 네, 새벽 5시 정도가 됐습니다, 지금. 아, 제가 어제 초저녁 한 10시, 11시 반까지 낚시를 하다가 초저녁 입질이 없어가지고 새벽 한 4시? 4시 넘어서부터는 그래도 입질이 전날에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조금 기대를 하고 한 3, 4시간 쉬다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 지금 5시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네요. 입질이 없고, 아까 3시에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때 막 찌가 움직이고 있는 걸 그때 챔질했는데 늦어가지고 고기는 안 나왔고. 아, 모르겠습니다. 이제 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지금 한 6, 7, 8, 3시간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붕어 얼굴을 못 보고 찌올림도 못 보고 있습니다. 아, 날씨도 춥고, 기다린다고 지금 붕어가 입질을 할란가 모르겠는데, 그래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해가 떠주고 동이 뜰 때쯤, 해만 오늘 떠준다면 한 번은 입질이 올 거라 생각하면 한 번은, 뭐 두 번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한 번, 한 번에 그냥 딱 월척, 23, 이 정도 된 사이즈 한 마리만 나와도 오늘 낚시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그거조차도 안 나오면 참, 또 저수지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철수를 못 할 것 같아요. 일단 한 마리라도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텐트라는 걸 제가 또 낚시를 하면서 처음 쳐봤어요. 이때까지 낚시를 하면서 처음 쳐봤는데, 야, 텐트가 여러 개 겨울에 좋고 따뜻한지는 좀 처음 느꼈습니다. 아니 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낚시하면서 맨날 그냥 이글루 했다가 난로만 떼고 있다가 이러고 낚시하니까 야, 근데 이러고 낚시한 게 지금 고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. 저놈이 지금 편하게 낚시한다고 입질도 안 해준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해보고 혹시라도 입질을 못 받고 꽝을 친다면 다음부터 텐트 안 칠랍니다. 저는 일단 주어진 시간 파이팅하고 남은 시간 3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한번 입질을 한번 딱 잡아야지 이거 입질이 지금 그렇게 깨끗한 입질이 아니고 지저분한 입질이 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래도 꽝 치는 것보다 한 마리라도 잡아내는 게 보기 좋지 않습니까?
한번 잡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이씨. 일부러 빨리 한번 채봤습니다. 헛방. 며칠에서 한 마리 잡을까 말까 이런 데는 있죠. 아이고 내려붙다. 아이고 붕어 입질인데 다시 붙어 있다. 붕어 아닌가? 조금만 더. 붕어 아니네. 붕어 아니에요. 근데 입질이 좋은 거 보니까 붕어가 붕어로 살짝 착각을 했는데. 우차. 짜잔. 아, 나 이놈 새끼들. 아이고 룩이라. 어휴. 어 붕어네? 어 블루길인 줄 알았. 아이고 아이고. 아 블루길인 줄 알았잖아. 아이고 붕어였구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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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블루길 잡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여놈도 블루길인 줄 알았어요. 입질이 완전 블루길 입질이에요. 곧바로 곧바로 옆으로 끌고 가고 까딱까딱 가고. 아까 에이 블루길인가 보다 이거 쳤더만 월척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성공! 와 여기 붕어가 진짜 이뻐요. 이뻐 깨끗하고 이쪽 붕어가 이 저수지 붕어가 유난히 깨끗합니다. 아 드디어 첫 입질 붕어 바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일단 미션은 성공했고요. 남은 뭐 한 30분 정도 더 해보고 한 마리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사이즈를 한번 재보. 사이즈 뭐 한 34, 5? 아우 아하 감독님 나왔습니다. 확실히 평균 CR이 나오면 다 이 정도 이상 사이즈입니다. 이 깔끔하게 생겨 없습니다. 아, 35 조금 넘습니다. 뭐 아직까지 생길라 했어요. 얼른 보내줄게요. 아,
아따 붕어 자랐네. 붕어 자랐어 룩이라. 네, 지금 대물낚시 300일의 첫 겨울 낚시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. 솔직히 뭐 제가 촬영하기 전날에 이제 좀 월척급을 세 마리 잡아서 기대감을 갖고 낚시는 했습니다. 근데 솔직히 그 많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. 생각은 안 하고 뭐 계절도 계절인지라 진짜 한 번의 입질로 딱 32, 33 이 정도 되는 월척 사이즈만 딱 한 마리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목표를 갖고 어저께 하루 낚시를 해봤습니다. 근데 그 한 마리가 딱 8시 마감하기 종료 직전에 딱 한 마리가 나와줬어요. 그 한 마리로도 충분히 이 겨울철 낚시에 만족스럽고 이렇게 진짜 포인트 자체도 너무 보기 좋은 포인트와 이런 물색 이런 데서 또 저렇게 월척 좀 CR 괜찮은 월척이 한 마리가 나와주니 충분히 저 스스로도 뿌듯합니다. 앞으로 뭐 1월달도 있고 2월달도 있는데 갈수록 일단 태산이에요. 더 고기가 안 나오니까. 그래도 제가 이제 매번 낚시를 하기 때문에 또 보다 조금 큰 놈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척급도 조금 마리수 저항이 있는 곳으로 또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또 다음 방송에도 겨울 방송이지만 오늘보다 조금 더 눈여기를 할 수 있는 재미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하루도 참 시청해 주시느라고 참 감사드리고 다음 출조젯은 꼭 마리수 저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